아, 맛있겠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정말 냄새 잡기 어려울 텐데. 나오는 순간 푸짐한 비주얼에 시선 강탈. 고소하고 담백한 고기 본연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흑염소 수육 등장이요. 초장에 고기 한 점 푹 찍어 입안 가득 넣어주면 아, 단숨에 단골 등록입니다. 담백하죠. 부위가 갖춰져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살코기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뱃살이 참 별미에 별미. 맛있고 살코기하고 조금 그 약간의 그 미개도 섞인 것 같고 아주 좋아요. 냄새가 일단 안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보통 흑염소 수육은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부위들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자족 흑염소 수육.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님이 열심히 이제 키우시고 이제 피땀 흘려 키우시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보답을 하고자 되게 맛있는 부위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성스럽게 키운 흑염소인 만큼 하나도 빠짐없이 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정성으로 푹 삶아 탱글탱글한 흑염소 수육. 흑염소 수육은 부드러운 뱃살과 갈비살, 고소한 목살과 앞다리살, 그리고 쫄깃한 뒷다리살까지 총 다섯 가지 부위로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수육은 부추와의 조합이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맛이라는데요. 수육은 다른 데 가면은 찰떡이 위주로 좀 흉한 게 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그 뱃살 조금 나오면서 좀 이게 연하고 좀 이제 먹으면 좀 높죠. 일단 보양식이지 않습니까? 보양식이다 보니까 몸에 건강하게 몸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도 있고 아. 그 생각해서 먹어서 그런가 더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해야죠. 오늘 기원했으니까.